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이 먹고 싶죠. 그래서 짬짜면을 시키면 이번에는 탕수육이 아른거립니다. 그렇다고 배불러서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후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회 없는 선택? 어렵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후회할 수도,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까닭은 첫째, 오직 한 가지의 길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해보고 혹은 살아보고 선택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선택할까?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어떤 이성과 사귀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 사실 두세 개씩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후회를 달고 삽니다. 둘째, 우리의 선택은 늘 편협합니다. 판단 기준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리고 불안전합니다.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고 후회합니다. 집을 샀어야 했는데 안 사고 후회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시 선택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재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의 단점이 싫어서 이혼했는데 재혼한 남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이혼하고 세 번째 선택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까요? 다시 20대가 되면 열심히 저축하고 운동하며 미래를 준비할까요? 생각보다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미 선택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란 없습니다. 후회는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헛되이 쓰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 보이세요.